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제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체력이 진짜 많이 소진되어 있었고 또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그 금요일인 오늘만큼은 꼭 하나라도 찍어서 우리 엄마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시는데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도 우리 꼭 창문이라도 열고 바깥 공기도 좀 쐬고 햇볕도 좀 보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감정 관리가 정말 힘든 잘안 먹는 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 초반에는 계속 먹겠다는 얘기를 주로 보게 돼요. 아기가 항상 배고파 보이고 배고픈 슬픈 표정을 내내 짓죠. 어떤 표정이에요? 그죠? 내내 쩝쩝거리고 내내 배고프다는 슬픈 표정을 짓는 우리 아기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도대체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돼? 혹은 내 모유양이 너무 적어서 얘가 이러나? 온갖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네, 이제 한 5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70일이 지나고, 점점점 지나면서 좀 빠르게 잘안 먹는 아이들은 50일부터 좀 적게 먹고, 혹은 뭐 80일, 90일, 늦은 아이들은 100일 이후에 갑자기 먹는 양이, 섭취량이 뚝 떨어지는 것을 엄마들이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잘안 먹는 걸 처음 발견한 날, 엄마의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아기가 안 먹기 시작한 첫날, 엄마가 오늘 어제까지는 우리 애기가 120ml를 먹었는데 오늘 80ml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한 번은 그렇게 먹게 놔둘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스트레스 상황에 딱 놓이면서 긴장을 탁 하게 돼요. 그러면 아기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푸시하는 거지 뭐. 먹어, 먹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첫날 엄마의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잘 먹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에 놓인 상황인 경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대부분 배고프지 않은데 자꾸 먹이려는 엄마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네, 엄마, 나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 입을 깨. 이게 닫고 있는데, 젖병을 아무리 여기다가, 유도를 아무리 여기다 톡톡톡 두드려도,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어야지 하면서 입을 막 억지로 벌리려 그러고 막 젖병을 쑤셔 넣고 막 유두를 막 밀어 넣고 이러다 보면은 아기는 지금 현재 배고프지 않은데 너무 먹이려는 엄마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엄마의 스트레스로 아기가 잘안 먹는 것에 대해서 아기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대부분 엄마의 스트레스로 먼저 출발해요. 왜안 먹지? 왜안 먹는 거지? 왜 적게 먹는 거지? 소변이 지금 너무 적게 나왔는데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정체기가 출발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기는 정체기가 출발했고 아이의 성장 발달 에 따라서 정상적인 발달을 밟고 있는데 엄마는 아기가 잘 먹었던 성장 급등기의 섭취량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급등기에는 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과식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성장 정체기에 이게 기준이 돼서 아기는 평범하게 먹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갭 차이 때문에 많이 수유량이 떨어졌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더 먹게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다 보니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안 먹는 상황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엄마 혼자 막 노력을 해보세요. 막, 막 2, 3주 노력을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저에게 코칭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엄마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애기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사과요? 이래요. 네,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배고프지 않은데 자꾸 먹이려고 한 거. 그리고 아기가 안 먹겠다고 했는데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마 사과해봐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과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귀염둥이 안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먹을 때 스트레스 줬지 하면서 부드럽게 대해주고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2, 3일 동안 사과를 해요. 뭐 하루 종일 사과라는 게 아니라 종종 가끔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기 전과 먹은 후, 자 이제 아기를 먹이려고 내가 젖병에 분유를 타왔어요. 이제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이려고 해요. 그 순간에 엄마는 엄마의 마음을 돌아봐요. 내가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 엄마들이 더 긴장했을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왜 긴장해요? 지금 과연 애가 먹어줄 것인가? 안 먹어줄 것인가? 막 마음이 콩닥콩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를 데려올 때 엄마의 표정이 눕혀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는 엄마를 이렇게 봐요. 50일 이후에 아기들은 엄마의 표정을 스캔할 수 있어. 엄마의 표정을 읽고 엄마 행동도 예측할 수 있어요. 먹기 싫은데 수유 쿠션 들으면 됐다 화내요. 먹기 싫은데 저쪽에서 젖병에 이렇게 물이 따라지는 소리가 딱 들리면 애가 긴장해. 네. 그럼 긴장한 상황의 아기의 모습은 어때요?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거든요. 긴장하지 않으면 애가 손을 이렇게 싹 풀리고 있어요. 그럼 먹으려고 할 때, 애기가 손을 꽉 쥐었을 때 그게 배고파서 급히 달려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기가 먹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기 싫은 아이를 데려와서 엄마는 수유 시간이 되었다는 본인의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 수유 텀이 약간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1시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것을 엄마가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3시간, 언제나 4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 먹을 시간이 됐어. 근데 아기는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넌 먹을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시는, 그래서 먹어봐, 먹어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먹기 싫어하면 30분 정도는 아기를 내버려 둬보라고. 그 얘기는 수유 텀이 조금 늘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약간 적게 먹는 기간에. 그러면 그것 좀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다시 시도해봐서 먹으면 오케이. 안 먹어? 그럼 다시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도전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에게 수시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수유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수시로 먹는 아이는 배고프지 않아요. 엄마,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뷔페 식당에 앉아갖고 처음엔 배고프니까 먹었지만 계속 갖다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속이 더부룩하니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먹는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텀은 좀 벌려줘야 돼요. 그런데 30ml 먹었다고 얘기를 내버려도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120ml를 먹는 아이한테 30ml 먹었다고 애가 안 먹는다 그런다고 내버려둘 순 없으니까 30분 뒤에 도전, 또 30분 뒤에 도전. 이렇게 아이에게 좀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먹이면서 엄마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억지로 먹이기죠, 억지로 먹이기. 먹어봐, 먹어봐. 막 통사정하다가 안 되면, 막 이러고 있잖아. 왜안 그리고 또 어때요? 막 속여가면서 먹지. 막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현란하게 막, 여기 있다, 귀염둥이 막 딸랑이 막 흔들고, 젖병 딱 꺼져서 몇 모금 빼면, 아싸 먹는다. 그리고 또안 먹으면 또 뺏어. 앞에서 또막 현란하게, 속여서 먹는 거지. 거짓말 시켜서 먹는 거죠. 네. 그렇게 너무 현란하게, 막 그렇게 해서 먹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아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싶지 않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냥, 애기가 먹고 싶지 않아서 내면 쪽으로 탁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하고 표정이 너무 어두운 엄마들에게서는 아기들이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잘 늘지 않고 너무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아기들의 엄마들을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은 많이 긴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못한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으쌰, 으쌰, 잘해보자, 화이팅! 하는 그런 긴장 상태가 아니라, 뭔가 다운되어 있고, 이렇게 우울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에 막 매몰되어 있으면, 아이가 그걸 읽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들은 우리가 감정과 심리와 정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질투나고 삐지고 막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느낀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우울해요. 그럼 자기를 먹이는 엄마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엄마도 보셨을 거예요. 젖을 먹이거나 젖병을 먹일 때 50일이 지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를 몇번 발견하셨을 거예요. 엄마의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가 아기라고 그러면 나를 먹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잘 먹어, 잘 먹어. 엄마 너 먹는 게 너무 기뻐. 많이 먹어, 귀염둥이. 막 이러면서 막 먹이는 엄마와 먹일 때, 더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엄마에게서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이기 전,
그러니까 분유를 먹이기 전, 그다음에 분유를 먹은 후, 젖을 먹은 후, 네, 엄마의 입장에 가슴에 모유가 남아있고 젖병에 분유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아이한테는 너는 정말 잘 먹었어. 칭찬해주고, 그만 먹고 싶어? 좀 이따가 먹을까? 그래. 그럼 엄마가, 엄마랑 놀다가 이제 좀 이따 또 먹고 싶을 때 먹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들한테 조언을 해도 엄마들은 2, 3일 만에 아기가 바뀌기 원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안 돼. 네, 안 돼요. 엄마들, 자기 자신을 돌아봐봐. 응? 내가 입맛이 없을 때그 2, 3일 만에 입맛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아기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네, 그리고 엄마를 관찰하면서 먹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서 내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아이에게 먹는 기쁨을 알려주고 강요하지 않고 네, 스트레스에 이제 있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천천히 먹는 양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좀 그렇게 해보세요. 꼭. 그리고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섭취량이 작아요. 그래서 배앓이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배앓이가 젖병을 물거나 젖을 먹을 때 너무 공기를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과식으로 인한 배앓이인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배앓이를 좀 없애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시는 게 섭취량 증가에 훨씬 좋습니다. 네. 잘안 먹는 아기들 엄마들 많이 울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 우실 것 같아요. 네. 내 탓인가 싶고, 그리고 또 저의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내가 원장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하고 있었구나. 지금 보면서 막 미안해서 애기한테 이미 사과하고 있는 엄마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에게 전 먹이기, 그러니까 애기가 먹기 전과 먹기 후에 아기와 정말 진심 어린 교감을 하면서 엄마의 기쁜 얼굴과 안심된 얼굴을 표정으로 보여주고 따뜻하고 아주 정적인 목소리로 귀염둥이 엄마랑 먹어볼까? 엄마는 네가 맛있게 먹을 때가 정말 행복해 하면서 아기에게 수유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이 말이 엄마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쁘더라도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는 공지를 했어요. 책 집필과 온라인 강의 준비 때문에 한동안 제가 코칭을 쉬고, 네, 이것에 조금 집중을 해서 엄마들에게 빠르게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십니다. 우리 엄마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부터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